뭐 이동 시간, 이동할 때 쓰는 뭐 그런 에너지, 뭐 사람의 심리가 빨리 가서 빨리 배우고 빨리 쉬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? 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처음 연기 선택하는 요령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. 웬만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은 학원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10명이란 학생이 있어요.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그한 반에 선생님이 한 명인데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뭐 1시간도 있어요. 뭐 아무튼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수업을 해야 돼요. 뭐 노래가 됐던 발레가 됐던 뭐 연기가 됐던 아무튼 이 10명을 다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? 솔직하게 털어놓고 힘들죠.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AI도 아니고요. 뭐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너뭐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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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칼같이 지킬 수 있을까요? 어렵습니다, 솔직히. 전에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. 그 행정 선생님께서 선생님 학생들한테 시간을 잘 분배하십시오. 와,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아 이게 말이 쉽지? 그게 됩니까? 솔직하게 어려워요. 웬만하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사람이 적당한 학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적당한 인원이 있는 학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그리고 뭐 신주단지 모시듯 완전 케어를 잘해줍니다. 그리고 원장님이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. 솔직히 같은 돈 내고 다닐 때 기왕이면 관심 받고 케어 잘해주는 그런 학원이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웬만하면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, 그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이동 시간, 이동할 때 쓰는 뭐 그런 에너지, 뭐 사람의 심리가 빨리 가서 빨리 배우고 빨리 쉬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? 자, 예를 들어 경기도 군포예요. 강남까지 몇 시간 걸릴까요? 그리고 부산에서 강남까지 몇 시간 걸릴까요? 답은 나왔죠? 결론은 뭐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나이스하다. 오케이? 아무튼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도 항상 매일매일 연습을 하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아자!